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진행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간혹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나오는 대책들이 여전히 현장을 잘 모르는 대책이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 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분명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 빅마마,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더 심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실 때 요즘 학교 폭력의 양상이라고 할까? 좀 특이한 점, 이런 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떻게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 육체적 폭력들은 거의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보면 정서적 폭력이라 그러죠.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그리고 성폭력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빅마마 행복한 학교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나 가족 중에는 정말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해맑음센터인데 조정식 회장님께서 지금 해맑음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해맑음센터는 일단은 피해 학생들 전문 치유기관인데요. 네.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형, 어떻게 보면 대한교육시설입니다. 전국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들어와서 회복이 돼서 다시 학교로 복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단기 2주 과정서부터요, 최대까지는 1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리 상담. 손님들이 같이 기숙하면서 아이들을 24시간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뭐 동작 치유 등 그렇게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텃밭 가꾸기, 뭐 체험 활동, 그리고 뭐 성교육, 소방교육 같은 전문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공통교과 과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외부 체험이더라고요. 그런 수업 시간 내서 졸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뛰는 거를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학교 전담 선생님들께서는 24시간 거의 상주하십니까? 네, 선생님들이 와. 같이 상주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잘 적에도 같이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이고요. 아, 그래요? 이게 기숙형이기 때문에 공간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전부 30명밖에 안 됩니까? 예, 이 전국에 그 그렇습니다. 많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중에 고작 30명만 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들어와서 금요일까지 여기서 기숙 생활하고요.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무료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이라든가 가족들에게는 정말 해맑음센터 같은 곳에서 치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좋게 했는데 실제로 학교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까? 그럼요. 아, 이 예.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올 때는 보면은 되게 위축돼가지고 사람 눈도 못 아, 마주쳐요. 상처를 많이 입은 고개를 친구들이니까요. 숙이고 그러고 하는데 벌써 한 2, 3일만 되면은 그 안에서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고립돼 있던 아이들이 외롭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친구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 너무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안에서 이 안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안에서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찾는 거예요. 뭘 하고 그리고, 싶다.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또 적성을 자기 적성을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진학을 할 적에 전공 과목을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네.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고3 학생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고3이요? 네. 고3 아. 학생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개 보면 일로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진로를 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행복하게도 아이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적성을 찾아가지고 미용학과를 가는 아이도 있고요. 네. 저기 애견학과도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를 아, 가는 거예요. 남을 돕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이 자기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는 다시 해맑음으로 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자원봉사 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주 힘을 주고 있죠. 한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네. 아이들인데 참 그 친구들도 눈물도 많이 보셨겠네요. 늘 눈물이죠. 뭐 네. 하루도 진짜 눈물 안 흘린 날이 없어요. 보면 네. 아이가 힘들어서 안타까워하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아이가 또 뭔가 밝은 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는 모습에서 또 기뻐서 또 저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 울먹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맑음 센터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블러에서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이 있고요. 네. 강원이 있고 충청이 있고 그리고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고 다섯 개 지역으로 해서 아, 예. 그 안에서 피해자들 보호 지원 전문적인 상담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을 겪은 가족이나 피해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에서 하는 게요. 피해를 당한 피해 부모님들이 회복이 된 부모님들을 소중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로 상담가로 다른 피해 부모님들을 만나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 상담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피해를 받으셨던 예. 부모님들께서 위로 예. 상담가로 변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경험 사례를 해서 또 예방 교육을 해서 또 그게 되게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의 치유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가족 힐링 캠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 학과 학생들, 뭐 상담학과,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뭐 교대생들, 또 대학생들을 소중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학생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그 학생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와 거의 저기 매일 이렇게 문자나 해서 그 아이의 근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아이들과 또 체험 활동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지지와 지역 내 기반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참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정말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 한정이 돼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네,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너무나 지원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 쪽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피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예방 근절도 필요하지만 네. 피해를 입은 피학생들이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직까지 참 턱없이 부족하군요. 예.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 또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저희 해맑음 센터 입소생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런 곳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었다면 아. 좋았을 걸 안타깝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네.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적엔 피해자들한테 이게 좀 안내가 이루어져서 피학생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마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한 소년의 죽음을 파헤치는 오쿠다 히데오의 침묵의 거래에서라는 장편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중학생은 잔인하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시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들 더는 어른들에게 울면서 매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끼리 생존 게임을 시작한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존 게임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 게임이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게임이 아니라 희망의 게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절실한 오늘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